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3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도부가 분당을 언급한 당내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근데 뭐 비명계에서는 이상민 의원의 주장을 두둔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상민 의원은 무슨 말을 했고, 근데 왜 이재명 지도부는 이 말에 화들짝 놀랐을까? 자, 우선 오늘 조응천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민 선배도 결별이나 분당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본다. 이 의원이 말한 유쾌한 결별이라는 건 그럴 각오로 자신의 유불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당을 위해 해야 할 말은 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나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이상민 의원을 두둔하는 배경, 그거는 실제 발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처음 이 발언을 한 게 3일입니다. YTN 라디오에 나와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틀리고 가야 할 어떤 공통 기반도 없는데 그냥 거대 정당에 있으면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한 지붕 아래 있으며 매일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지리 자리 싸움이나 권력 싸움을 할 바엔 유쾌한 결별을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오해야 한다. 유쾌한 결별을 해야 한다가 아니고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죠. 맨날 지지고 볶고 권력 싸움, 자리 싸움 할 거, 그럼 앞으로 계속 그러려면 결별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 이런저런 뭐 쇄신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별을 각오하라는 얘기는 그런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뭐 쇄신에 나서든 아니면 지리한 그 자리 싸움이나 권력 싸움을 끝내든 이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죽을 각오로 싸우자 그러면 그게 죽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바로 유쾌한 결별을 각오해야 한다는데 이재명 지도부는 그 중에 유쾌한 결별 부분만 똑 떼서 거두절미해서 경고를 하자.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12일 날, 어제죠, 어제. 이상민 의원이 바로 그 똑같은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쾌한 결별이라면 아까 그 예산 부분, 돈 얘기겠죠.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돼야 하고 그러면 20명 이상도 돼야 하는데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20명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죠. 이 CBS 라디오 진행자는 바로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아니 저는 민주당만 꼭 상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다른 새로운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고요. 국민 앞에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을 경쟁해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면 국민들이 저는 몰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다시 2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는 20명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탈당. 이 얘기는 여기 보면 완전히 원론적이라는 얘기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이나 다른 새로운 정치 세력 얘기까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품질 경쟁을 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충분히 찍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꼭 민주당에서만 분당이 있으란 법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명 이상이 되느냐? 자꾸 이제 진행자가 집요하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아니 세상에 상황에 따라서는 뭐 20명이 아니라 80명이 될 수도 있죠.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해당 행위가 되느냐? 해당 행위라. 저는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현 주소를 그대로 외부에 공개한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 불안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대로 내년 총선에 이재명 지도부로 갔을 때 과연 이재명 지도부로서 167석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제1당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불투명하죠. 그 불투명함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대부분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쾌한 결별을 각오로 뭔가 권력 싸움, 자리 다툼 이런 걸 벗어나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라고 보입니다. 저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해당의 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은 이상적인 주문이다. 그러니까 유쾌한 결별을 각오해서 민주당이 혁신하자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지도부가 있는 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 바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앞뒤 맥락 전혀 거론하지 않고 해당 행위다 낙인 찍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언론 인터뷰에서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도부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죠. 이 의원의 당 분열 조장 발언은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도부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대변인 있고 정청래 최고위원 뭐 박찬대 최고위원 다 친명계고 그 중에 이낙연계는 아니죠. 친문은 고민정 의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그냥 이런저런 휩쓸려 간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제가 제목에서 달았듯이 이재명 지도부는 왜 이게 사실상 분당을 얘기한 발언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박성준 대변인의 말대로 당 분열 조장 발언은 더욱도 아니었는데 그냥 어찌 보면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할 이유 그리고 그 각오 이거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걸 거두절미해가면서 분당 부분만 그렇게 크게 봤을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왜 이재명 지도부는 분당이라고 하면 화들짝 놀랄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이재명 지도부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 지금 가해져 오는 여러 가지 압박, 물론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 뭐 이거는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뭐 백현동 수사도 아직 좀 꽤 멀은 것 같고.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 뭐 이런 것에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전히 버티고 있고 대장동은 김만배 씨 정진상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 뭐 이래서 좀 뭐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불안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본인의 예상 자신감 이걸 뛰어넘어서 전격적으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는 경우도 없으란 법은 없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항상 휩싸여 있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분당의 가능성은 없는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이제 중도나 아니면 친문 그다음에 친이낙연계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한테 또 다른 악재가 터졌을 때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 지도부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이낙연 전 대표로라도 당을 하나 만들어서 이낙연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자 그런 공감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생길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전제는 이재명 지도부가 흔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구속영장이 언제 또 날라올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내지는 아예 조기에 진압하자 저는 이런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친명계 이재명 지도부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박찬대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도 그런 불안감은 누가 얘기는 안 해도 공감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 정말 어?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그것도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자꾸 뭔가 그런 현실을 자기네들의 불안감을 자꾸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니까 이걸 조기에 입을 막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불안감의 증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도부가 분당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본인들도 애써 외면해왔지만 말을 못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 이상민 의원이 공개를 하니까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정말 분당이 될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부터 한 4, 5개월 내에 분당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 5개월 지나면 연말이죠. 정기국회 끝나고 연말인데 자, 그 시점이 돼서 정말 이재명 지도부로서는 도저히 총선을 칠 수 없다. 이런 공감대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확산이 되면 그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가 뭐 거의 명확해질 겁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그러면 구속영장이 왔을 경우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번 총선은 이재명 지도부는 도저히 못 치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분당 얘기가 나오겠죠. 신당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지금 온갖 코너에 몰려있는데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 절대 분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대표가 이재명이 됐건 누가 됐건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분당이 될 가능성은 이재명 지도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이재명 지도부가 꼼짝달싹을 안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대위를 구성한다든가 뭐 이런 요구에 대해서 완전히 귀를 막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당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때쯤이 이재명 체제의 최대 위기가 될 텐데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지도부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벌써부터 분당 얘기가 나와 깜짝 놀라는 거죠. 저는 바로 지금 이 분당 얘기를 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 것도 아니죠. 이런 가정적인 상황을 이제 진행자가 자꾸 질문을 하니까 답변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해당 행위라는 이런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이재명 지도부의 불안, 이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3지대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계속해서 금태섭 신당을 띄우고 있습니다. 금태섭 신당? 글쎄요. 그 자체로서 성공할 가능성 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뿌리가 민주당이니까 만약에 연말쯤에 민주당 분당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분당 또는 탈당한 의원들을 받아줄 그릇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왜 이재명 지도부가 이렇게 분당이라는 단어에 민감할까, 예민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